한국에서의 베이비 부모는 의미가 우리 1세대 어떤 홍 인간의 1세대잖아요. 예. 그 해외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베이비 부모인지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생각인지. 예, 맞는데 네. 한국에는 특별하니까 정확한 선을 가지고 그때 전쟁을 마쳤고 미국에는 정확하지 않게 마쳤고 일본에도 정확하지 않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이비 부모가 용띠부터다. 그리고 후천시대가 오는데 후천시대가 이때 되면 이 나라의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 다 지천명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전부 다 50선에 다 들어가 버리는 시대가 2013년도에 이게 전부 다 어른으로 다 컸다 이 말이죠. 이 홍익 인간 1세대가 어른으로 다 컸으니까 홍익 사업을 시작한다. 준비 안 돼서도 때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홍익 사회, 홍익 인간들이 사는 방법으로 안 살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이 소리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이 자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삶이 굉장히 질량이 좋아지고 이게 기름지고 빛나지. 홍익 인간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 이 사회를 망치게 돼가 있거든요. 이게 홍익 인간이 지금은 당장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홍익 인간인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되도록 아르켜 주려고 조금씩 지금 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면서 내가 모자이크를 맞춰갖고 나는 분명히 홍익 인간 맞네. 요걸 지금 내가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홍익 인간 나는 아닙니다 하든지. 나는 이걸 아르켜 주려고 나온 거예요. 왜 세상에 내가 다시 나왔느냐면 죽으러 들어갔던 놈이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 홍익 인간인지 아무도 몰라 저기가. 너희들이 홍익 인간인데 천지도 모르고 사는 게라. 그래갖고 내가 산천을 다니면서 읊어놓은 게 민족의 대서사시입니다. 민족의 대서사시 권리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너희들이에요 이게. 홍익 인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 누가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조상의 어른 그냥 인류가 혼동시대로 해갖고 인류는 멸망해요. 우리가 할 일을 중요한 할 일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시대는 70%의 할 일을 다 해가지고 후천을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천과 후천을 같이 동시에 살면서 이걸 지금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들이 와서 이걸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해. 천지공사라고. 3대 7의 법칙으로 하여금 70%까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이 30%의 사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이게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홍익 인간들이 일대들이 이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너희를 다 키웠으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하든 하든 때는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제 너희 할 일을 못하면 너희들 어려움은 너희들이 지금 자초하고 가는 거지. 하늘에서 공사는 다 해줬어요. 너희들이 못 배웠던 배웠던 시대는 왔다. 때가 왔다 지금. 우리는 천지공사하러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가 찬 거죠, 지금 이게. 그래도 네가 좀 있으면 알게 되니까 아르키 줘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르키 준 것이 역사에 인터넷에 파일이 남아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왔지. 나는 아르키 줘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이해 안 하려면 안 해도 되고 그래야 나도 천상에 가서 할 말이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이 교육은 안 받고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1년 1년이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벌어져요. 홍이 인간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없어요.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정부도 희한한 짓을 하고 희한한 짓 다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인데 우리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엉망진창으로 이제 앞으로 돌아가요. 그거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래요, 우리?